국민가요조 아침 이슬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.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양희은은 당시 19세였습니다. 이 청년의 실존적 고뇌와 이 결단을 담은 이 노래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됐습니다. 시간이 흘러 그 즈음 태어난 1985년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. 그가 꺼내든 시대 정신은 공정과 공존입니다.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지짐돌이 되길 바랍니다. 오늘의 한마디는 거친 광야에 선 30대 대표로 하겠습니다.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뉴스입니다.